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수산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부터 건설 중장비나 특수 정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특수 차량 등을 이제 국산화를 진행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SOC나 이제 인프라 관련 사업들이나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국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 해서 수혜 관점도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나 주요 사업 부분을 보면은 유압 브레이커와 이제 트럭 크레인 등을 비롯해서 특수한 이제 차량 등을 국산화를 해서 이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품목들을 수입에 의존을 했다라고 하면은 국산화를 진행을 하면서 이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판매를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국산화를 넘어서서 수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중동권 국가들의 이제 수출을 진행을 하면서 외화벌이에 힘쓰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이제 수요 측면을 보았을 때 신흥국이라는 이제 이러한 신흥국들의 수출을 진행을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데 이 중에서는 CIS 국가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중동이나 유럽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이제 수산중공업이 수혜 관점으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유럽연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가입 후보국에 신청 4개월 만에 이제 지위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유럽 지사가 존재하는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지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충분히 관련한 특수 차량들의 수요가 폭증을 함에 따라서 수혜 관점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점 매집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주택 관련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폭등을 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기업의 주가 또한 4,5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3,000원 부근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과거에 이제 스타트 초입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목표 주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7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제 충분히 모아가신다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부분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길게 잡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고려를 해서 손절 라인 2,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수산중공업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